제가 강사가 남자여서 놀라셨죠? 아, 가족통신문에 송영호라고 나갔나? 아, 이미 남자 이름으로 나갔구나. 예, 제가 7개 학교 다니는 근무를 했는데 고등학교 네 학교, 요 동북고등학교 포함해서 동북고등학교 아시나요? 네. 예, 동북고등학교 포함해서 특성화고에도 근무했고요. 공고에도 근무했고 지금 중학교에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궁금한 진로 이런 부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카톡 아이디가 그때 알려드릴 텐데 카톡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이런저런 깨알 팁들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또 33년 동안 있었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일찍 체벌을 중단했어요. 네, 체벌을 어느 시점에서 중단하는가는 교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체벌이란 게 훈육수단이 되어버리면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개발을 좀 등한시하는데 체벌을 놓으면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러야 잔소리나 야단치기를 중단했을 때 어떻게 애들과 소통하냐. 그게 애매한 시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제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전문가,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반 학부모님들하고 ADHD 들어보셨죠?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이거 전부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33년의 노하우와 전문가로부터 받은 교육 이것을 잘 버무려서 어머니들께서는 오늘 그 숙성된 결과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잘 오셨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